제천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이정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의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개회한 제3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 건설을 위한 민선 8기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시정은 시민과의 소통을 기본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좋은 일자리 창출,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으며 시민 여러분의 뜻과 지혜를 모아 제천의 현재를 진단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역할은 달라도 추구하는 목표는 같습니다. 오직 시민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손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앞으로 지역에 산재해 있는 현안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민선 8기를 열어가는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력 넘치는 희망의 지역 경제를 육성하겠습니다. 제 기간 중 국내 기업 3조 원 투자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사람이 모여들어 소비가 촉진되는 자연스러운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 가겠으며 제 4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5산업단지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천을 외국 기업 특화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외국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여건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 공약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제천 무역진흥공사를 설립해 지역의 우수한 상품의 판로, 수출 판로를 개척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를 충북 북부권 청년 창업 거점 도시로 육성해 정부의 청년 스타트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등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이루는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둘째, 더 오래 즐기고 머무는 중부권 최고의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은 풍부한 역사 관광 자원과 수려한 자연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우리만의 훌륭한 관광 자원의 가치를 더욱 고양시키고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를 개발해 다시 찾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제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명품 파크골프장의 단계적 조성을 포함한 다양한 체육 인프라 확충과 함께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으며 문화예술인의 마을 등 특성화 마을과 시립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조성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 등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의림지 번역 종합 관광개발 및 배론성지 박달재 순례길 조성 등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청풍호반 휴양관광단지 육성과 옥순봉 부담봉 전방 잠도 설치 등 남부지역 관광자원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성을 갖춘 제천관광공단을 설립해 관광분야 네트워크 강화와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 개발, 다양한 마케팅 활동 등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행복하고 소외되지 않는 건강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에 그늘지고 소외된 곳이 없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적 가치가 올바르게 실현되는 함께 잘 살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임산부 심리케어 서비스 제공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장애인 맞춤형 복지 지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함께 취약계층 청소년 학원비 및 위생용품 지원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복지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무료 점심 지원을 위한 월 지원액 상한 조정, 어르신 일자리 및
어르신 복지 시설 확충 등 활기찬 노년을 위한 100세 장수 시대에도 차근차근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공공의료 서비스도 적극 확충하겠습니다. 공공의료원 유치, 민간병원을 활용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책임 의료기관 지정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내 심내 혈관센터, 중증 외상 응급치료센터 등 필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풍요롭고 잘 사는 선진 농업을 만들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 환경 조성으로 새로운 고부가 가치 소득 작목을 개발과 함께 농가 자생력 확보와 신기술 습득 등 생산성 향상으로 잘 사는 농촌을 조성하겠으며 농산물 소포장 물류센터 건립과 농축산물 유통 혁신체계 구축으로 지역의 농산물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양파, 양채 등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 생산을 더욱 육성하여 활력 넘치는 농촌 경제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송악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립으로 북동부 지역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한 인력 수급 확대로 고질적인 농번기 인선 부족 현상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농축산인들과 함께 효율적인 활로를 모색하여 농경 분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마련해 떠나는 농촌에서 다시 찾아오는 농촌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시민과 소통하는 똑똑하고 생산적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행정의 수혜자인 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오직 시민이 중심이 되는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보여주기식 소비 행정이 아닌 시민에게 꼭 필요한 생산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중심의 행정 추진으로 시민들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조직 내 자유로운 의사소통으로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어 똑똑하고 창의적인 행정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성과주의 인사 행정을 도입해 공무원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 오직 일과 능력 그리고 업무 성과로 평가받는 보람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민의 기대와 열망을 담아 의회와 집행부가 새롭게 출발하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변화와 혁신, 소통과 화합으로 잘 사는 제천을 향한 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열망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제천시의회가 담아낼 간절한 미래와 염원을 구체적인 현실로 그려내는 집행부가 되도록 저와 1200여 공직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시민을 위한 소중한 정책들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중심이 되는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을 만들기 위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으로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4년 후에는 제9대 제천시의회와 민선 8기 집행부가 제천 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 발전시킨 주역으로 기대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제9대 제천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원 한 분 한 분의 발전이 제천시 발전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25일 제천시장 김창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